솔직하고 더 과감해진 MZ 돌싱들의 직진 로맨스 시즌 5 공식 채널은요 MBN 돌싱들. 규덕 씨가 먼저 선택받게 되나요? 어? 왜 울어? 왜 그래?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나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옛날 일, 뭐 힘들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지나가겠지 뭐. 생각나는 거지. 버스 왔다. 버스 왔다. 버스 왔어. 버스. 안 내려? 다치면 선택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 내린다. 잘한다. 와! 아이고 다행이다. 모르게 잘했니? 어디 들렸다 온 거 아니지? 웬일이야. 바로 왔는데 오래 기다렸어? 응. 그래? 미안해. 사실 나 아직 그래. 나 정수석 재질이거든. 나 귤 되게 잘 까고 오징어 되게 잘 까고 이때는 저거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저랑 커플이신 분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아유, 커플 반가워요. 되게 후회 많이 해요 지금. 용기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드세요 선물. 뭐야 뭔데? 아 뭐야? 그래 저 반지가 또 1대1 데이트 생각하고 있어? 누구랑 할지는 생각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안 했고. 그건 그런데. 계속 규덕이만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마음에 두시는 분이 있어도 1대1 데이트는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좀 잘생겼네, 규덕아. 너는 되게 매력적이야. 그 내가 그래서 현혹될 수 있는 매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좋아. 진짜 열심히 표현했어요, 수진 씨는. 너 뭐가 더 재밌었어? 이게 더 재밌었어. 진짜? 응. 나? 너무 좋더라. 그래, 이때 너무 귀여웠는데. 아. 허. 안 내렸어요. 수지는 포기했네. 그럴 수밖에 없죠. 좀 아쉬워요. 좀 여러 사람이랑 대화를 1대1로 자꾸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맞아. 내가 내 스스로의 그 틀을 깨지 못하는구나. 저도 제 마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후회는 없어요. 할 만큼 했어, 수지. 진짜. 진짜, 예. 아, 민성이다, 민성.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자, 두 번째 민성 씨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첫인상이 딱 눈에 들어왔던 분이 세봄님. 예쁜 분 좋아하는데 예쁘시더라고요. 멀었어요? 좀 더 위로? 이런 여기요? 느낌? 네. 이런 여기요? 느낌? 네. 민성 씨는 첫날이 제일 밝았어. 맞아요. 제일 많이 웃었던 날, 첫날. 분위기도 잘 리드했고. 맞아요. 자녀가 있다 하면 마음이 바뀌실 수는 있어요? 진짜 닥쳐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후회했어요. 보지 말 걸. 너무 빨리 알아버리니까 엄청 복잡해요, 머릿속이. 저걸 안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모르겠어. 괜히 초반부터 그거 봐가지고. 난 너랑 데이트 한번 1대1로 했으면 좋겠거든? 거길 봐, 여길 봐. 연속으로 찍어야 돼? 야, 다 보낼 테니까 너가 골라. 그리고 나는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너무 나랑 똑같이 생겼고. 근데 뭐 자녀 알고 나서 어쨌든 직진했잖아, 인성이. 내릴까? 안 내릴까? 왜? 와? 어? 누구 왔어요? 느리나? 어? 결과에 후회는 하지 않고 당연히 아쉬움은 좀 남죠. 6일 동안 되게 좋았고 기대했고 아쉬웠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가장 많은 종류의 감정이랑 가장 많은 양의 감정을 한 번에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기원이네. 기원이네요. 저 유리창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원님에 대한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 뭐를 중요시 여기게 됐어, 지금은? 아까진 진짜 고생 진짜 다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아줌마도 열심히 살고 어디서 또 행복을 찾는 사람? 내 옆에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그 배우자 상이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동일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규호님이랑 대화를 해보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 내가 너무 밀어내기만 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세모님도 고민이 뭐 나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대화할 때 그래도 서로 공통점은 또 있었었구나. 또? 오! 오! 아! 어우, 안 내렸어. 시선만 내린 줄 알았어. 사실
다른 분한테 호감이 갔던 건 사실이지만 제 마음에 막 엄청 움직이거나 요동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감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첫날부터 또 곰곰이 계속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멀었어요? 쫓아내는 건 아닌데? 더 이따 와도 돼요? 아니. 상대방을 알고자 했을 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싶다라고 대화 신청을 좀 더 했었으면 하는 정도가 아쉬움으로 있긴 합니다. 나는 너랑 하고 싶어. 그래도 다시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에 제 딴에 또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고요. 기쁘기도 했고 울컥하기도 했고 또 내 감정에 집중해보는 시간이 사실 또 오랜만이어서 되게 이 감정들과 기억들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쉽다.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왔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이제 종규 씨만 남았습니다. 근데 얼굴이 진짜 확 달라지긴 했네요. 굉장히 밝고 좋았는데. 마지막 정류장은 종규 씨입니다. 종규 씨에 대한 마음은 사실 변함이 없이 똑같은데 이제 6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9살 아들이고 양육은 제가 하고 있지 않고. 어린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만약에 나랑 앞을 본다라고 따졌을 때 내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가능한 건지. 이제 아이까지 생각하면 아이의 마음도 어떤지도 모르고 갑자기 아이한테는 갑자기 내가 나타난 사람인 거잖아. 운명의 장난이야. 왜 안 선택했지? 자녀의 마음이라든지 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만 결정을 하고 내리기에는 혹시나 자녀가 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계속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택은 세한 씨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제가 나는 너가 어떤 선택에서 난다고 말을 따를 거야. 제가 원하고 하는 대로 가면 돼. 알았지? 나는 항상 원하고. 마음은 좀 무거운 것 같고 매사에 솔직했기 때문에 뭐 아쉬웠다든지 뭐 후회되는 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후회되거나 뭐 이랬던 부분도 없고 근데 이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또 혼자만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이 속에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둘이 서로 너무 사랑하는 연인 같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약간 창문에서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았고 그냥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린다! 내린다! 잘했어! 와우! 유후! 놀랬어, 종규. 좋아해. 아, 놀랬어. 좋아한다. 어떤 부분이 행복했었는지를 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좀 더 선택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올 줄 알았어. 나도! 그래. 아, 이럴 거면 1대1 데이트 하지. 생각할 그냥, 시간이 필요했다니까. 시간이 있어야 됐어. 데이트보다 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나 봐. 세범. 난 세범이도 내렸으면 좋겠어.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표현. 내렸나? 어? 내렸어. 안 내렸어? 아, 안 내렸어. 안 내렸어. 아, 안 내렸구나. 세범 씨도 안 내렸군요. 신경은 쓰였네, 계속. 이제 안심하네. 종규 씨가 향하는 마음이 제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그 종규님. 그냥 제일 그냥 제 스타일이었나 봐요. 아... 한결 같았어. 좋은 얘기잖아. 세아님이랑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상은 어떻게 돼? 나는 진짜 딱 이런 성향이 좋거든. 아, 사실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고. 종규님이 바라보는 쪽은 제가 아닌 거 알고 있었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 하고 종규님 선택했습니다. 나 저 마음도 이해해. 종규님은 이제 너무 이제 논설이 너무 확고하시고 보여서 더 이제 저도 사랑이라는 게 참. 후회 안 해? 너 뭔가 그만 것 같은데? 나도. 그치, 할 만큼 다 했지요. 나도. 그래요,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맞아. 여기 있었던 6일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고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 할 만큼 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제 또. 90년대생 MG 돌싱들이 궁금하다면 채널 돌싱글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Please like and subscribe. 채널 돌싱글즈에서 만나요.